네. 자, 정묘년에 병오 올해 정사일에 정미일에 태어난 35살 남자 사주입니다. 정사일주 할 일이 뭘까요? 불밝히는 사주. 불밝히는 사주. 불밝히는 사주. 불밝히는 사주. 근데 불밝히는 사주인데 양화로 불밝혀야 되는데 음화로 불밝혀요. 양화로 염상격, 염상격. 그렇지. 염상격으로도 볼수 있고. 하체 또 어떻게 보면 전부 화로 정했으니까 종합격도 된다니까. 하체도 그렇죠. 예. 염상격도 되고 종합격도 되고 또 형상으로 보면 불밝히는 사주도 되고 불밝히는 사주인데 음화란 말이에요. 음화. 양화였으면 좋을 텐데 병화하고 여기 정화하고 바뀌었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여기에 원진 기문 있으면 딱 무속인으로 갈 수도 있어. 아. 음화니까. 근데 이 사주가 염상격도 맞아. 종합격도 맞아. 왜 그러냐면 오중에 병기정 있죠. 네. 근데 기토를 내놨어요. 기토는 안 내놨잖아. 다 병정화를 내놨어. 사중에 무경병인데 무경은 안 내놓고 병화를 내놨어. 위에 정을기가 있는데 을목 기토 안 내놓고 정화를 내놨어. 그러니까 사오미는 완벽한 화국인데 천간에도 전부 화란 말 쓰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체가 불이야. 묘가 있어서 종합격으로 볼 때는 이묘 때문에 가짜를 하나 붙여줄 수는 있어. 가종합격이라고. 순수 100%가 아니다는 얘기지. 어찌됐든 염상격도 맞아. 염상격은요, 화국을 짜야 돼, 지지에. 인호술이나 사오미. 사오미 화국을 짰어. 그러니까 염상격도 맞아. 종합격도 맞아. 불밝히는 사주도 맞아. 참 애매하죠. 어찌됐든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방압을 짜고 있어. 방압을 짜고 있는데 병화를 만들었는데 정화 다 나가 있어요. 항상 지지에 방압을 짜고 있으면 애골수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렇게 내 형제들을 비롯해서 나도 마찬가지지만은 애골수 고집은 굉장히 센 거야. 근데 이 사주가 전체가 화야. 전체가 화할 때는 이 항상 왕한 기운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사주 왕한 기운을. 화를 버릴 수 없어. 그렇게 어디서 이래? 어? 불이 많은데. 불이 화 속에서 이러지, 화 속에서. 화가 불이란 말이야. 불인데, 불 속에서 이래. 정화는 뭐예요? 전기? 전기. 전자? 전자, 통신, 뭐 IT, 이런 계통이겠지. 또, 인터넷, IT. 병화를 썼다면은 TV 방송국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출판사라든지 이쪽으로 갔겠지. 근데 정화니까 전기, 전자, 뭐 IT, 뭐 이런 계통이겠지. IT, 뭐 컴, 뭐 이런 계통이지. 이런 데서 불 속에서 이런다고 봐야 돼. 불 속에서. 자, 왕한오행은 뭘 해야 돼? 설기, 설기는 뭘로? 호로, 불이 너무 강하니까. 아생토, 습토로서 화기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습토운이 네. 좋은 거야. 진이라든지 축이라든지 천간으로는 기토, 진토, 축토 이런 운이 좋아. 이런 화기를 잡아줘야 돼. 잡아줘야 돼. 한쪽으로 오행이 전부 치우친 오행, 사주들은 전문가가 많아요. 전문가. 다른 거쓸 것이 없잖아. 전체가 화를 써. 전문가 사주들이 대인관계는 별로예요. 대인관계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주들 한쪽으로 편고된 사주들은 운 나쁘면은 종합병원이 돼. 한 방에 훅 간다니까. 한 방에 훅 가기도 하고 종합병원이 돼. 언제? 좌우충 할때좀 경지 좌우충 할때이 신축 경자 기해 이때 겨울로 가면서 조우가 해결됐다고 보면은 오히려 안 맞아요. 이때 오히려 힘들어요.
왕자 충발이 힘들어. 축은 괜찮아. 이 세도 괜찮아. 이 경자운에 물론 여섯 번째 대운에 월주 천국지축하면서 환경에 큰 변화를 겪겠지만은 이때는 안 좋은 쪽으로 건강도 안 좋아. 왕자 충발이 될 수가 있어. 이때는 굉장히 좀 힘들고 또 불이 강한 사주들은 항상 뜨겁잖아 앉은 자리가. 그래서 역마성이 굉장히 강해. 한 자리에 5분 이상 못 견뎌 들고 일어나요. 역마성이 굉장히 강해. 이런 그리고 화가 강한 사주들은 일단은 뭐 성질 급하다. 성질이 급하다. 화병에 노출된다. 자, 나중에 우울증. 우울증 걸리기 쉽다. 이게야 이게. 자,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네, 선생님.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우울증을 조금 얼마 전까지 우울증을 좀 심하게 앓았던 것도 맞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LG 이노텍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저기 27살에 결혼을 했는데 부부 관계는 원만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7살에 결혼이? 네. 애를 26살에 미리 가지는 바람에 27살에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27살에 했으면은 26살에 애를 가졌으면은 정묘로 봐야 되겠네. 정묘. 같이 살아요? 네네. 근데 이제 살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자가 그 바람피다가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려고 아니, 했는데 젊은 나이인데. 네. 지금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엄마가 완전히 뜯어 말려주셔가지고 지금 이혼을 이제 못하고 그냥 한 집에서 살기만 하고 그냥 남처럼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엄마 때문에 이혼을 못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그랬을까? 이 친구가 이제 30살 때 그 와이프가 바람을 피다가 걸렸대요. 5년 전이잖아요. 네네, 병신년이요. 5년 전이면 병신년? 네네. 아버님의 병신년이? 네네. 그때 이제 이혼을 하려고 그러고 그 후에도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작년에도 또 이혼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려가지고 엄마 때문에 이혼을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병신년에 바람 폈다는 것도 일리는 있네. 예, 와이프가. 여기서 정묘가 처거든. 26세 이미 이 애를 가졌잖아. 네. 이건 요 결혼식은 요식 행위에 불과했잖아. 이미 이, 그러면은 정묘로 봐야 돼. 신중에 임수하고 음란차업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여기 문창생 깔았을 때 똑똑하고 태양 같은 놈한테서 음란차업을 했잖아. 묘신 기문이 걸렸으니까 정신줄 놨잖아. 정신줄 놓고. 이 친구가 이제 와이프가 이제 바람피고 이제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이제 술집에 이제 2차를 갔었대요. 그거 갔다가 네. 임질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이고, 요즘도 그런 병이 있긴 있네. 그래서 그때 이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지금 마음 힘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신년에? 네네. 그러니까 병신년에 그 망신살도 들어와서 그런 영화는 이 신중의 임수 묘신 기문 걸려갖고 정신줄 놓고 정리마음을 했고 나도 정리마음을 했는데 이 신 양주 먹었을까? 모르겠어요. 친구 가게 이 신이, 갔구나. 이 신이 양주거든. 양주 먹고 그 속에서 임수하고 음란잡을 했네. 양주 먹었으면 저거 룸사롱에 갔겠는데. 예, 그런데 간 것 같아요. 네, 룸사롱과 양주 먹고 그냥 음란죄를 했구만. 병신년에 둘 다. 근데 여기는 이제 사신 향갑이 걸렸으니까 굉장히 갈등을 느꼈겠지. 근데 그리고 여기 어제 천은 묘신 기문 걸렸으니까 정신줄 놓고 쏙 빠져버렸고 이런 현상이네.
예, 그 와이프가 그 나 만나는 남자 있다 그러면서 먼저 얘기를 하더래요. 아, 그럼 그 뜻은 이혼 허잔 뜻인데. 예, 네. 예. 그럼 이혼하죠. 왜 또 말려? 근데 애 때문에 이제 네가 서로 키우려고 이제 싸우다가, 그러니까 친엄마가 이제 뭐 애들을 안 키워주겠다 이제 뭐 이래가지고 키워줄 사람이 없어서 애 때문에 이제 애가 둘인데 이혼을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친구 같은 관계인데 병호가 가로막고 있으면 세월이 흐를수록 무정해져 떨어져 살든지 지금 살아도 각방식이겠지 뭐. 네네 맞아요. 왜냐면 묘하고 여기 사하고 사이는 진이란 글자가 격각을 이루고 있잖아. 이 격이란 글자가 뭐 있어? 격자가 잘 안 나오네. 격자가 사이뜰 격이래. 사이뜰 묘하고 사이에 진이란 글자가 공엽되면서 사이뜰 격이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차 레일이 평행선을 달리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야. 그렇게 기차에 두 선이 만나질 않잖아. 만나면 사고 나겠지. 기차 선이 만나면 어떻게 돼? 선이 만나면 탈선을 하겠지. 그래서 이 격각이 되면 만날 수가 없는 거야. 도저히 이런 사주는 차라리 이혼한 게 훨씬 낫지. 어차피 뭐 부부도 아니지. 항상 사이 떼야 되는데. 네, 애 때문에 지금 서로 포기를 또 못하는가 봐요. 애는 또 서로 키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공군 제대를 했고요. 그 어렸을 때는 하늘 보는 꿈을 굉장히 많이 꿨다고 하더라고요. 병화. 네. 병화가 공군이야. 하늘 보는 꿈 많이 꾼다 그랬잖아. 네. 이게 격자네. 사이뜰 격자. 그리고 이제 부모님 아버지가 이제 용접하는 일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같은 용접하는 회사에서 만나셔가지고. 근데 너무 불 속에서 살잖아. 부모도 다 불 속에서. 그러니까 용접이네. 사주도 그러니까 유전된다니까. 본인도 지금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LG 이노텍이라는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유리를 가공해서 연마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 물을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유리 가공이? 네. 유리 가공도 어차피 불로 가공할 거 아니야. 유리 공장. 되게 유리 가공 TV에서 보면 불로 하던데? 네, 불로 가공하죠.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 나, 자식 모두 어디서 살고 있어? 불 속에서 사네. 불 속에서. 그리고 이제 피부는 좀 안 좋은 편이고요. 여드름이 좀 많고요. 지금도 보면.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기관지염. 여드름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여드름 나도 화농성 여드름 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여드름이 그 청춘 여드름이 아니에요. 화농성 여드름이 나요. 화가 많은 사람들아.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는 화농성 여드름 40이 되도록 나는 거예요. 이 나이에 되게 안 나는데 40이 넘어도 나. 화가 강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는 기관지염을 너무 오래 알아가지고 심하게 알아가지고 동네에서 못 산다고 오래 못 산다고까지 얘기를 했었대요. 예, 천식 같은 거를 좀 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고생을 이거 낳게 하려고 고생을 많이 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관절도 안 좋을 텐데. 네네 맞아요. 그 집안이 온 집안이 네. 관절염 때문에 고생을. 네, 관절이 안 좋아. 이 사주에 관절이 안 좋을까? 금이 사서 병사에 무경병 있어요. 이 경금이 화에 녹아가요. 근데 이 주변에 화가 많으면 이 경금 녹아서 관절염으로 가요. 그래서 정사 일주들 관절염이 잘 걸려요. 주변에 화가 많은 사주들. 사중 경금 뼈가 녹아버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뼈가 염에 녹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정사일주들이 화가 많으면 거의 관절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어릴 때 형한테 많이 맞고 자랐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병한테 맞지 사주는 오래 병호잖아. 그래서 이제 그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형 손에서 거의 자라다시피 했었대요. 형이랑 4살 차이가 나는데. 형이 거의 자기를 돌봤고 맞기도 엄청나게 많이 맞았다고 그러더라고 하더라고요. 왜 형이 하나만 있을까? 네네 형만 하나 있고. 정묘로 볼까 형을?
비견이니까 같은 여기는 양이고 같은 성을 써야 되니까 정묘. 정묘 몇가 정화가 이게 병지죠? 병지잖아. 정묘가 형이네. 형한테 가서 병 들었구만. 많이 맞았으니까 병 들었지. 형이 그리고... 형은 편인을 깔아서 애고수 거짓 굉장히 썼겠지. 물론 이 사주 전체가 이 사주 전체의 가족들 다 애고수 거짓분 쎄. 이 형이 방업을 찾기 때문에 아직도 서열을 가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형이 아직도 서열을 가린대요. 서열을 심하게 가린대요.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야 이런 식으로. 서열 서열 순서를 김국발. 형님 서열을 서열. 네네. 난 서울로 알아들었네. 아, 서열. 그리고 이제 생긴 거는 아버지를 많이. 병 식구들이 다 화가 그냥 서열을 다르나 같은 화라서. 너만 화냐? 나도 화다 이런 식이네. 그리고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대 근무를 하는데 4일 일하고 이틀 쉬고 뭐 이제 4일은 뭐 야간에 일하고 뭐 4일은 또 이제 주간에 일하고 이런 식으로 교대 근무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 화가 많은 거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게 일을 하는 게? 교대 근무하고는 화 많은 거다고는 좀 맞지. 이게 밤낮으로 이제 계속 바뀌니까 변화 무쌍 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화가 강하니까 성질 화병 나기 쉽고 사오미 방국을 짜서 애고수 고집들은 세고 형제 직구 가족들 모두가 화 속에서 사니까 거의가 불 속에서 사는 형상이야. 그러니까 아까 부모도 용접했다 그랬죠. 네네. 그런 형상이 보이네. 그럼 지금 임묘진이 이제 목국의 이제 그 환경이잖아요. 예, 지금 유민 대운 들어왔는데 여차피 나도 인호로 가요. 인호로 가요. 또 묘는 이제 오묘파 어기 오묘파가 여기서 발동이 걸렸고 오묘파라 해도 묘가 힘을 못 써. 거의 불타는 형상이야. 인호도 화로 가서 불타고 이 거의 화에 종했다고도 보고 화에 종했다고도 보고 염상격으로도 보고 축은 어때요? 축은 괜찮아. 습토가 와야 되니까 이 사주 시총구 괜찮은데 경자년에 가서 자오충 오면서 경자년에 좀 탈이 나지 않을까 건강이나 뭐나 축은 좋아요. 많은 화기를 잡아주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뭘 해야 돼? 화를 잡아주려면 이렇게 습토를 써야 되니까 뭘 하면 좋겠어? 진토 가장 좋은 거죠. 시골 논에 가서 물에 있는 노래 가서 농사짓는 거 가장 좋겠지. 아니면 아수원든지 농사짓든지 화기를 잡아줘야 되니까 아니면은 진흙밭에 가든지 뒹굴든지 습토가 모여갔어. 황토 같은 거 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 황토 같은 거 마당 아스팔트 깔지 말고 황토를 마당에다 깔아라. 황토 그래서 맨발로 바꿔 다녀라. 그럼 화기 다 잡잖아. 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마당에다가 시멘트 깔지 말고 황토를 깔아가지고 말이야. 이 사람은 무엇을 지금 무엇 때문에 이걸 사주를 보려고 하는 건가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종격으로 이제 보여가지고 그 이제 그 수 대운도 궁금했고요. 나머지 이제 그 뭐 목이라든가 화 대운이라든가 다른 운이 왔을 때 그 변화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강한 사주들은요. 개수는 상관이 없어요. 개수는 오히려 불이 더 일어나요. 근데 임수는 안 좋습니다. 지지에 뭘 달고냐 따라서 다르지만 하니 이렇게 임수가 오는 운은 안 좋아요. 불을 끌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물 운이 가장 안 좋다고 보면 안 좋죠. 물을 천간에 임수 싫어오고 지지로는 자수 싫어죠.
그러면 이제 목이 들어오는 대운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 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로 불탄다니까. 인호화로 불타고 묘도 오묘파로 잘려서 불탄다고 보시면 돼.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편이야. 그럼 내년 이민년에는 어떨까요?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임수가 와도 이 사주에서는 문제가 이제 정화 하나 잡아버리잖아. 정화가 정화 잡아버리잖아. 그러니까 경쟁자 하나 없어졌다고도 보는 거고. 이게 정묘가 여기서 누구예요? 혀도 와이프. 되고 또 모도 되고 형도 되잖아. 형 형님 합거가 됐으니까 사라지잖아. 내년에 첫 사라 제일 누가 먼저 사라질 것 같아 여기서. 상황으로 봐서는 처잖아. 바람 피었으니까. 아니 내년에 처가 또 정님 합으로 음란지합으로 나가지 않을까? 예, 정화는 좀... 임수 이 정화 여자들은요 임수만 보면 좀 그래. 개수를 정화 여자는 개수를 싫어해요. 개수 그래서 개수 남편 만나면요. 틈만 나면 도망갈 궁려고 자는 거예요. 임수 언제 뜨냐 보고 임수만 뜨면 나가버려요. 이 친구가 올해 그 등산에 재미를 붙였는데 그 산에 다니는 거는 좋을까요? 아 좋지. 이 사주 자체가 아까 역마성 강하다고 했잖아요. 네. 아까 화왕사주 수왕사주들은 다 역마성 강하다니까. 그러니까 집에 못 붙어있어. 집에 못 붙어있어서 나가는가 가야 숨통 튀잖아. 이 친구가 이제 명예라든가 이제 돈은 크게 저기 볼 수가 없는 것은 별로야. 별로. 항상 그래도 정화는 낮 시간에 태어났는데 병화한테 밀리지. 병화한테 밀리지. 사실 나 여름에 낮 시간에 태어나면 정화는 후레쉬불 태양이 떠 있는데 후레쉬불 들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할 수도 있는 네 사주는 종합격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진 않아. 종합격으로 가지 않았다면 엉뚱한 일 벌리고 다니지. 대낮에 호리시불 켜고 다니잖아. 대낮에 뭘 호롱불 들고 다니는 형상도 되고. 엉뚱한 일을 벌리는데 이 사주 자체가 종합격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염상격은 아닌 것 같아. 염상격이면 다 태워버려서 단명사주로 가버리거든. 근데 연상격도 전혀 아니라고 볼 수도 없어. 왜냐면 사움이 구글자기 때문에. 여기서 이 옷을 화구글자였으면 완벽한 염상격으로 가거든. 그 어머니가 이제 독실한 방합이라 염상격에선 격이 좀 낮아. 그러니까 종합격으로 본 게 더 잘 맞아. 염상격이었으면 단명으로 간다니까. 어머니가 이제 불교 신자신데 그 절에 가서 삼천배를 이제 가서 드릴 정도로 절실한 이제 불교 이제 그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술토가 없어서 제가 어떤 거를 부처로 봐야 될지 솔직히 몰라가지고. 요새는 이제 부처를 보기는 힘들어. 네. 원래 사오미가 5월이잖아. 이거 종교로 따지면 기독교거든. 기독교잖아. 엄마를 정묘로 보는 게 맞나요? 그러면 사오미가 기독교거든. 엄마 정묘도 아, 맞아요. 응? 정묘가 어머니가 맞다고요. 정묘가 네. 어머니다니까 모도 된다니까. 네. 엄마가 촛불 켜놨다고 보면 되는데 정교로 따지면 기독교가 맞는데 불교로 가네. 근데 실제로 화가 강한 사람들 보면 기독교 많더라고. 기독교가. 그러면은 이 친구의 그 자식들도 자녀들도 똑같은 네. 그 불로 이제 보면 될까요? 정미를 자식으로 보는 거예요. 시주. 네. 시주 정미가 자식이야. 정미가 이제 홍염살을 깔아가지고 그래서 자식 중에 하나가 이제 좀 매력 있는 애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홍염인데 정화를 투출했잖아. 네. 이 사주는 염상으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고 종합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따라서 살 수 없으니까 전 가족이 불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보시고
선생님은 염산격과 종합격의 차이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옷을 화하고 오면서 천간에 병장화가 뜨고 전부 화로 갔을 때는 염산격이에요. 근데 방압이라고 여기서 방압은 인호술보다는 훨씬 약해요, 방압이. 이거를 아주 팔팔팔 타오르는 불이야. 온 집안이 불이 난 거고 사오면은 그냥 더울 뿐이에요. 더울 뿐이에요. 계절이 여름이잖아. 여름에 더울 뿐이에요. 그래서 인호술보다는 달라요. 이걸 아주 팔팔팔 타오르는 집안이 온 불통 집안이야. 그래서 특히 수로래 인호술 염상격들은 최악이야, 최악. 수로래. 술이 가장 을지잖아요. 술이 화로잖아. 술을의 염상격 인호술 화국에 화하면은 그건 단명이야 무조건. 살아있다면 수도자야 수도자. 그걸 그렇게 선생님은 가리시는데 종황격, 목의 종황격, 화의 종황격, 토의 종황격 이렇게 종황격의 화의 종황격을 염상격이라고도 하거든요. 아, 근데 화국을 인호술 삼합을 짜야 된다니까. 삼합을 원래는 책에는 방압도 종합격 뭐야 염상격으로 보는데 나는 방압은 영삼격으로 안 봐. 이거는 그냥 더운 글자 뜨거운 글자 사오미 여름이라고 보시면 인호술 화국은 불이야 불 바다. 인호술 화국은 날아다니는 활활 타선 불이 날아다니는 불이고 사오미는 그냥 더울 뿐이에요. 그 적천수에는 그렇게 뭐 네. 사오미면 염상격이고 인호술은 염상격이고 사오미는 뭐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 사오미는 아니다니까. 그냥 하루 종합적으로 보라면은 인호술이었으면은 염상격이지. 근데 종합격으로 봐. 근데 염상격도 수로의 염상격이 최악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로의 염상격은 저주받은 사주예요. 단명사주야. 사주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사주를 염상격 사주라고 해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면 남은 게 뭐가 있어? 재뿐이 안 남은 거예요. 재뿐이. 이거 사오면 태우지는 않는 거예요. 도울 뿐이에요. 인호수로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저주받은 염상격이라 그래. 가장 안 좋은 격이 염상격인 거예요. 그래서 염상격을 특수격으로 보질 않아요. 아주 천격으로 봅니다. 모든 것을 태워서 불태워. 그래서 염상격 사주도 단명사주라 그래. 근데 그 중에서도 수로의 염상격인 그 중에서도 제일 안 좋다는 뜻이요 또. 예, 이 친구가 이제 전체가 다 불인데. 뭐 특별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하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올렸고요. 네, 그냥 불 속에서 산다고 보시고 역마성 굉장히 강하다. 성격 급하다. 항상 습토를 원하고 그래서 한 곳에 오래 있지는 못해. 움직여야 돼. 이 가족 모두가 불 속에서 이런 건 맞잖아. 네네. 습토 운이 좋다. 신축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생님? 신축년은 괜찮으지. 신금이었으니까 편제로 착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금년이 정화일관인데 신금 떠서 편제라고 착각해서 돈 투자하면 무조건 망해. 축은 좋다니까, 축은. 정화는 축토는 좋아요. 축은 기문이에요. 화생토, 식신활동 잘 되는 거지, 금년에. 귀신 들린 듯이. 네. 귀신 들린 듯이 화생토가 잘 돼요, 금년에. 이게 원진 기문이 흉작용할 때는 될 듯 될 듯 해갖고 안 돼. 90%가 성사됐는데도 10%가 캔슬을 놔줘요. 흉작용할 때는. 그런데 좋은 작용, 축은 좋잖아요. 이 사주에서. 이때는 의외로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뭐니까? 식신일이. 나 하는 일이 금년에 잘 풀려. 단 투자는 하지 말란 뜻이에요. 신금 녹여버리니까. 그래서 금년에 정화일관을 이 코인이잖아 코인. 네, 손해를 조금 봤다고 하더라고요. 코인은 뭐 무조건 망한다니까 정화일관들. 신금을 녹여서 없애버린다고. 그 병신합수는 어떻게 병신합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 병신합수가 안 되지. 예예. 이 병화는 신금 정자화합을 했으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무슨 이 나이에 연애하겠어 여자하고. 아버지가 신금이니까 정제니까 뭐지. 아버지가 놀고 있으면 무슨 다시 월급 생활 취직할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이 있지.
손은 안 되지, 얼지가 하니까. 선생님. 예. 예, 저기 혹시 이제 이 사람이 그 부인하고 이혼을 할 경우에 다음에 또 결혼할 수 있는가요? 일주일에 정미를 만난다니까. 정미. 아니 근데 정사 그 일주가 그 사 속에 그 경금이 이제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그 경금은 여자가 아니라고. 아 부인으로 볼 수는 없나요? 아니 아까 정묘가 철학했잖아. 네네. 계속 얘기했잖아. 제 성을 보지 말라니까 성. 성은 뭐 합신을 보라고 합신. 일지에서 사 정묘가 쳐고 26이 정도면 무조건 내가 정묘를 봐도 틀림없다 그랬잖아. 그 30 넘어지면 정묘를 보라니까 정미. 사오미 방합을 했잖아요. 근처에서 만나겠지 방합이니까. 그러면은 이혼해서 같은 친구끼리인데 후벼파는 얘기를 많이 하겠네요 서로가. 응? 정도. 아, 그 화가 예, 병화니까. 병정이니까. 예, 군대도 공군 갔다 왔다 그랬죠? 네네. 병화, 사화가 다 여자 같으면 스튜디오 하려고 그래. 병화 하늘 날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까도 선생님 그랬죠. 하늘 나는 꿈을 자주 꾼다고. 예예 맞습니다. 병화 있는 사람도 그런다니까. 하늘 옆에 일간 옆에 병화 있으면 하늘 나는 꿈을 잘 꾸어. 그 얘기를 했더니 눈이 동그래져 갖고 깜짝 놀라서 쳐다보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뭐 선생님 보다가 귀신 들린 듯이 잘 맞힌다고 그랬겠네. 선생님 그러면 이 사주는 돈을 뭐로 봐야 돼요? 예? 돈을 어떤 거로 보냐고요. 돈. 돈? 네. 돈을 재생을 돈으로 보지 말라고. 아니 이 사주에서는 이 사주에서는. 뭐? 이 사주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 경금 녹아버렸어. 돈 있어 없지? 먹고 산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이 사주 자체는 돈을 뭐 금을 돈으로 본다 그렇게 보지 말고 뭐 용신운에 용신운에 돈 번다. 돈에서 재운에 돈 번다. 이 사주는 어떤 운에? 습토운에 돈 번다고. 습토운에 이게 용신이잖아요. 이런 운에 돈 번다고. 꼭 돈을 재성에 한정해 놓고 보지 말라고. 재성에다 한정해 놓고. 그게 그래가지고 재성이 없으면 무죄사주라고 그러고 관성이 없으면 남편 없으니까 결혼하지 말고 이딴 소리를 한다니까.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게. 선생님 술은 이 사람한테 맞나요? 술? 네? 먹는 술? 잘 이 사람이 술이 화가 많으니까 독주 좋아하겠지. 아니에요. 저기 술을 입에도 안 대고요. 술 담배를 아예 하질 않아요. 한다면 그거는 체질이 안 맞아서 안 할 수 있고. 네, 한다면 독한 술을 좋아하겠지. 전부 화인데. 화인데 독주를 좋아하지. 근데 이 사람 성품은 어때요? 성질 급한 거 빼고. 순해요. 네? 순합니다. 혈이 많으시네. 순해요. 고집이 세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그 이 친구를 이제 그 산에 다니면서 알게 된 동생이라 뭐 이렇게 만난 지 오래 안 돼서. 근데 이제 산에 다니는 거를 이제 요즘에 재미 들려가지고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내 사주는 산을 좋아하지. 산을 좋아하는 것보다도 움직이는 것 자체를 좋아해. 네 요즘 아주 너무 뜨거우니까 신이 나가지고 누나 이번엔 어디선 가자 어디선 가자 맨날 쪼르거든요.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하늘 나르는 꿈은 병화 하나만 있어도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화가 있고 병화가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병화만 있어도 그래. 천간은 천간대로 지지는 지지대로 보는데 천간. 에. 병화가 쌤, 하늘이에요. 쌤, 이 사주는 태양이잖아. 비겁가다로만 봐야 되나 아니면 주변의 화들을 좀 좋게 볼 수가 있나요? 아니 아까 저 종합격이라고 했잖아. 비극과다로 보면 나한테 이거 뺏어갈 놈들이 많지. 근데 종합격으로 보면 전부 종합격을 구성해주는 요소들이 다 정병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 나쁜 친구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친구들이 주변에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나쁜 친구가 없어. 왜냐하면 종합격으로 갔기 때문에 나쁜 친구가 없는 거예요. 비극가도로 가면 친구들이 좋은 친구가 없지. 나쁜 친구들만 모이지.
이거 비겁가다로 봤을 때 종환경일 때는 다 좋은 친구예요. 내가 하루 정했기 때문에.